마사지샵 가서 관리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확실히 관리를 받으면 몸매 라인이 달라져요. 달라요. 근데 이거를 막 돈을 막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뭐 한두 달에 뭐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 이거를 달라지더라고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꾸준히 하려면 사실 돈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내가 정말 매일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고 싶은 부위를 그냥 수시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종아리가 제가 알이 살짝 있거든요. 아. 약간 이렇게 닭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약간 알이 있는데 이걸 얘가 정말 시원하게 풀어줘요. 근데 저희 후기 보니까 왜 땡땡한 그 종아리 알 있잖아요. 네네. 뭔가 물렁물렁하게 흐물흐물하게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라인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겉 피부만 꼬집고 때려주고 흔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피부 속 깊숙이 있는 네. 그 깊숙이 있는 손으로 진짜 만지지 못하고 네네. 주무르지 못하는 부분까지 꼬집고 비틀고 네네. 비틀고 네. 두드리고 두들기고 땡기는 이런 원리. 지금 진동이 여기까지 오고 있잖아요. 418회. 전체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에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몸매 관리도 몸매 관리지만 요거죠. 너무 피곤하고 다리 아플 때도 전 좋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얘가 본체입니다. 자, 이걸로 딱 눌러서 관리하시면 되는데 돌기를 두 가지를 드릴 거예요. 이 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돌기는 여러분이 좀 피부가 얇은 팔뚝이라든지 쇄골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시면 참 좋고 지금 보시는 큰 돌기 같은 경우 이렇게 다 돌아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지방층이 두꺼운 허벅지나 종아리 알이나 아니면 배 같은 데 하시면 기가 막히죠. 뒤쪽을 그냥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얘가 418번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냥 돌아가면서 흔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층처럼 깊숙한 곳 있잖아요. 네? 저렇게 피부 깊숙한까지 네.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게 하면서 꼬집으면서 동시에 끌어당겨주는 왜 우리가 뭉치고 셀룰라이트 많이 껴있고 순환 안 되는 부분을 마사지 받으러 가면 관리사들이 아니면 원장님들이 정말 많이 꼬집고 잡아뜯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꼬집어서 비틀어서 당기는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피부를 조직에 딱 올라가는 거라 재질도 상당히 중요한데 FDA에서 이제 미국 식약처잖아요. 거의 다 통과된 아주 안전하고 고퀄리티의 제품으로 이렇게 다 흔들고 꼬집고 밀어 당겨주는 거예요. 여기 진짜 시원한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피부가 아프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시원하고 그치. 특히 여자들은 이쪽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뭔가 버려주는 듯한 느낌? 나의 울퉁불퉁한 아이들을 정리해주고 처지는 팔뚝을 정리해주고 탄력 있게 쫙 올려 붙여주는 이게 몸무게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들은 정말 라인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시원해요. 네. 여자들 되게 중요한 부위거든요. 자, 분당 418회로 비틀고 꼬집고 두드리는 이 힘이 여러분 요즘에 막 군살 굉장히 많이 찌셨잖아요. 네. 휴가철 갔다 오고 나서 피자 한 조각을 먹었더니 여기저기 맛집 갔다 오니 옆구리에 찌고 저도 보면 상체는 조금 마른 편인데 하체 보시면 이제 허벅지가 둔해요. 아무리 내가 1, 2kg를 뺀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비틀어 보이면 셀룰라이트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울퉁불퉁한 거. 이게 다 셀룰라이트, 이게 다 셀룰라이트, 이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관리가 안 들어가면 아무리 1, 2kg를 빼더라도 다리 라인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